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서는 아직도 93 열대어란으로 홈페이지 상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기상청은 이미 태풍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서태평양을 기간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본 기상청의 기준에 따라서 18호 태풍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기상청 기준으로는 초대형까지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8호 태풍 곰파스는 필리핀 북쪽과 대만 남쪽 해협으로 빠져나가서 남중국해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좀더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 해구 전체를 휘감은 후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따라서 남중국해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일본 역시 이번 18호 태풍 곰파스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더 18호 태풍이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그 다음에 그 독일 기상청은 다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 GFS는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로 좀더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국 해양대기청의 그 예측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8호 태풍 라이언록과 그 17호 태풍 라이언록과 18호 태풍 곰파스가 같이 발생을 했는데요. 쌍태풍이. 이게 이 퍼펙트 스톰을 발생시켜서 그러니까 17호 태풍과 18호 태풍이 같이 큰 하나의 이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겁니다. 큰 퍼펙트 스톰. 그러면서 18호 태풍 곰파스가 큰 힘을 받아서 일본 쪽으로 더 크게 북상을 하게 되면 일본 본토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에서는 93W에 대해서 아직도 열대요란 상태로 표시하고 있듯이 수많은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듯이 18호 태풍의 진로 역시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태풍이 발달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향후 태풍이 뭐 예측대로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측대로 서쪽으로 방향을 꺾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수온이 30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28호 태풍 곰파스의 특징은 좀 아쉽게도 현재 몬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하기에 약간은 불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연직 시연은 10에서 15로 현재 세력으로는 태풍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온이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현재 남쪽으로 발산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직 시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대로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 해구 전체를 강타한 후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를 따라서 이 남중국해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저장성으로 가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